할렐루야. 우리 네 분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혀 피곤하거나 지친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또 교육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안 지치세요? 왜 안 지쳐요? 힘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자들 백화점 쇼핑하면 체력으로 하던가요? 절대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하면 4시간, 5시간을 뺑뺑 돌아도 여자들 안 지치더라고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특별히 목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과정이 아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맞닥뜨리고 그 생명을 보듬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늘 목회는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긴장이 평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인들 허리에 힘을 빼고 지낼 수가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쳤나? 때로는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지친다고 피곤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힘이 떨어져도 분명한 목적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나 또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절대 포기되거나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청년들하고 다니다 보면 이 청년들 그 험한 데서 잠자고 맨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아이들 데리고 성도들 대하면서 사역하는 모습 보면 분명히 힘들어요. 얼굴이 뭐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힘들다고 지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우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그 아이들 기르고 키우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아십니까? 이 일은 해놓으면 표시라도 나지. 애들은 키우면은 표시도 없어요. 계속 울어대지 그냥. 그런데 엄마들이 지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모든 피로가 한 방에 씻어지는 그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눈빛, 웃는 모습 속에 그냥 모든 시름이 한 방에 씻겨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패턴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뭐 운 좋은 놈 다 얘기해도 즐겨서 하는 사람은 못 감당해요. 예배도 즐겁게 드려야 되고 말씀도 즐겁게 봐야 되고 믿습니까? 내가 이 저녁 예배까지 남아 있어야 되나? 아니요. 즐겁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즐겁게. 뭐든지 즐겁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212장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자막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사랑
하와이를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때는 식구가 셋이었어요. 지금 큰딸인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뭐 목회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혀 뭐 관광이나 어디 다른데 잠깐이라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허겁지겁 한국으로 돌아오려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직전에 그래도 하와이라도 한번 유명한 섬이니까 우리 갔다가 오자 해서 없는 살림에 이제 하와이를 티켓을 끊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하와이를 이렇게 이제 패키지 투어를 하는 가운데 여러 군데를 보여주죠. 뭐 주스 농장도 가보고 뭐 쇼핑몰도 데려다주고. 근데 그중에 하와이에 가면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석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보석 박물관에 가면 특별히 무슨 보석이냐면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몇백 미터에서 채취한 거, 이거는 어느 해안에서 채취한 거, 다 사연과 위치와 그 연역이 설명되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안내원이 하는 얘기 가운데 제가 탁 그 귀에 이렇게 걸려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뭐냐면 보석이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일수록 심연 깊숙한 것에서 건져 올리는 보석이래요. 심연 깊숙한 곳은 아주 빛이 투과해서 들어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그 캄캄한 곳에서 건져 올리는 보석은 유난히 그 광채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석일수록 비싸다는 거죠. 우리가 쭉 1장서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10장까지 지금 해오는 가운데 이상하게 느낌이 마치 그 보석을 캐러 들어가는 사람이 바다 깊숙한 심연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짙은 어둠과 맞닥뜨리는 그런 느낌을 오늘 10장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고한 세 번의 기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죽음에 대한 예고는 대상과 그 초점이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기사는 특별히 제자 그룹에 가르쳐주는 나의 죽음의 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디어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런 전체 문맥과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을 좀 보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근데 이 길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지금 앞에 서서 가십니다. 그 길을 제자들도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 얼굴 표정을 그대로 그 한번 묘사를 하자면 그 임재범이 부른 너를 위하여 노래 가사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내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이 노래가 그 아주 히트를 쳤죠. 이게 원래 임재범 씨가 부른 겁니까? 아니면 리메이크를 한 겁니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제자들의 그 표정을 보면 마치 그 임재범이 부른 이 너를 위하여라는 노래 가사에 이 전쟁 같은 사랑의 모습이 보여요. 아직도 제자들은 불안해요. 뭔가 지금 다듬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않고 지금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짓궂게 농담으로 속속이는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면은 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일어나서 임재범의 너를 위하여 한 곡 뽑아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아주 열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지금 제자들은 뭔가 지금 선생님의 그 행로를 쫓아가기는 하는데 당혹스러운 거예요. 요즘 그 흔히 하는 표현처럼 이게 뭐지? 이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3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또 뭐라 그래요? 올라가노니.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은 뭐 하시죠? 이제 고난당하실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기에 참 그 문학적 역설이 감춰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내려가는 과정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문학적 역설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올라가고자 하지만 그 올라가고자 하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려가는 과정을 설정하고 계획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야곱 말할 것도 없고 요셉 또한 파란만장한 내려가는 길에 인생을 겪었죠. 그 내리막길을 통해서 결국 그 모든 내리막길 같았던 전 인생의 과정이 사실은 전부 상향적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 어떤 곳입니까? 종합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째, 로마의 군대가 늘 서슬퍼렇게 철커덕 철커덕 중무장하는 소리를 골목골목 내면서 주둔해 있던 로마 군사 정부의 통치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도시입니다. 항상 카키색 군복에 그 서슬퍼런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어 불안케 만들었던 그런 공포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당시 온 백성을 더 지독하게 아프게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그 무서운 위선,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목에다가 잔뜩 인생의 짐처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 폭력, 이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마다 사복음서를 통해 충돌했던 것이 뭐냐면 그 종교 권력과의 충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헬라 문명권 안에서 그 당시 세계는 우리가 지금 낮 공부를 통해서 로마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죄악의 타락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총알하고 불리울 수 있었던 공간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시였고 얼마나 위엄과 품위와 찬란한 빛깔을 낼 수 있었던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수백 년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부패한 도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도시를 향해 올라가는 걸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에서 보시겠지만 주님은 이런 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4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세상 방식처럼 제압에서 꺾어서 세상적인 승리를 쟁취하고자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 어느 기관도 어느 인생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참되게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방법이 섬기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권이나 헬라 문명 속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즉 이 말은 어느 세상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섬기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방식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내려가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갖는 역설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 담아낸 역설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조롱할 것 같고 우리는 기운이 없어서 참패할 것 같은데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운영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요즘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꾸 교회 부흥이라는 방법론에 빠져서 세상 방식을 오줍지 않게 카피하고 흉내내려고 그러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지만 그건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방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를 저희 목회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꾸 세상 방식을 흉내내요. 그래서 크기 싸움에 매달리고 본질 싸움에 까막눈이 되어가죠. 저 뉴욕에 가면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한 60 가까이 된 분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그 복음적이고 또 우리 삼일교회 같은 패턴의 목회를 그분이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연세도 적지 않은 분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몰려요 지금. 그리고 그 교회를 중소 단위로 쪼개어서 미국 전역에 같은 철학을 공유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대단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거 없어요. 목회는 방법이 아니다. 본질에서 승부를 걸자.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의 교회들은 어줍지 않은 세상의 방식을 끌어들여서 소위 경영이라는 이론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시도하고 카피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다. 복음으로 승부하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젊은이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쩍 안 하는 것처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꿈쩍 하든 안 하든. 그런데
8년 만에 그게 먹혀요. 처음엔 꿈쩍 안 하더니 8년 만에 그게 먹히기 시작하는데 한번 동력을 얻으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세력으로 일어납니다. 복음의 세력, 새로운 복음의 동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르쳤던 은사분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거의 연세가 아흔이 다 가까우셨죠. 날씨도 건강하세요. 저 어디 가서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그러세요. 이 어르신이 하루에 성경을 헬라어 2시간, 히브리어 2시간 원문으로 보세요. 버스를 탈 때도. 그래서 이분 별명이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내수동 교회 옥상에서 그 조그마한 대학부실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생 14명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대학부실 옆에 목사님 통유리로 된 서재가 있었습니다. 늘 목사님이 뭐 하시나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늘 성경 연구를 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총신신대원에 출강도 하셨죠. 그분의 이론 가운데 그 다이너마이트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이 뭐냐면 큰 바위가 있다 합시다. 그 이 바위를 깨야 되는데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그 안에다가 폭약을 심어야 돼요. 폭약을 심기 위해서는 바위를 먼저 드릴로 뚫어야 됩니다. 정이나 드릴로 뚫어야 돼요. 그런데 뚫다가 바위가 너무 단단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5cm만 뚫고 거기다 폭약을 심어서 터뜨리면 그냥 표면에 살짝 상처만 내고 말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으로 바위를 깊숙한 중심부까지 뚫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다가 폭약을 밀어 넣어서 심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터뜨리면 한 방에 터지는 겁니다. 꽝 하면서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지금 청년의 시기는 마치 그런 거예요. 더딜 수 있어요. 또 5cm만 뚫어놓고 터뜨려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겪으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할 겁니다.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늘 기타 치며 초록잎 아래서 햇빛을 맞으며 노래하는 배짱이를 이해 못했어요. 배짱이는 또 개미를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쉬지 않고 벌었던 양식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배짱이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그 개미의 집을 배짱이는 찾아가게 되죠.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나 배고프니 먹을 것 좀 나오. 그 개미가 우리 동화에 보면 문을 쾅 닫고 먹을 거 없어. 너 여름 내내 놀더니 잘 됐다. 열심히 일이나 하면 좋았을 걸 하고 문을 쾅 닫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버전이 있어요. 개미가 문을 열어줍니다. 어서 들어와. 그리고 먹을 걸 내줍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초록잎 밑에서 햇빛을 맞으며 기타를 치고 즐겨 부르던 네 노래를 좀 나에게 들려다오. 그래서 힘을 낸 배짱이가 다시 기타를 둘러매고 기타를 칩니다. 그러자 개미가 이런 말을 하죠. 너야말로 진정한 음악가다. 남들은 그냥 밥벌이에 매달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돈벌이에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는데 너는 밥벌이에 매달리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평생 노래하고 싶던 그 일을 너는 여름 내내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숲속에 수많은 벌레들이 얼마나 즐거운 여름을 보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야말로 진정한 음악가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으로 그 스토리를 바꾼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의 시절이라는 것은 너무 미래를 준비한다고 청년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고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마음껏 실수하시고 마음껏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또 여자랑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학점 따겠다고 학교 가는 그런 청년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매랑 헤어졌으면 적어도 한 일주일은 잠수를 타고 휴대폰 다 끊어놓고 여러 사람의 애를 태워야 돼요. 아, 그래도, 그래야, 아, 얘가 정열이 있는 애구나. 뭔가 좀 인간미가 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선교사님인데 아들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 되면 만나면 애들 얘기밖에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보다 애들이 어리니까 또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주로 듣는 입장이죠. 근데 자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그 신앙이 좋은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팠는지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먹던 애가 그냥 쑥 숟가락 입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무개야 눈을 이렇게 아빠가 떴더니 아 그리고는 그 밥을 입에 담은 채 목구멍으로 삼키질 못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나서 밥을 삼키더래요. 이거 얼마나 애가 귀한 신앙인지 모르겠다고 아빠가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별걸 다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 애가 섬찟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에 들어간 거면 삼키고 나서 주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뭐 입에 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는 애다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예? 그거를 안 먹고 참았던 애들은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뭐가 잘 되고 누가 그런 황당한 이론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그런 통계가 잡혔겠죠. 애들은 그저 속도 새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서 저는 여기 주님과 죽음은 그런 주님은 지금 그런 비장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 보면 참 인간미도 보여지면서 한심스럽기도 하고 친근감이 가요. 우리들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거룩한 영광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볼까요? 자,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방금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죠. 원래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원래 버전이 마태가 정확히 밝히고 있죠.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의 원조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이 주님의 때가 되면 어떤 자리를 주시렵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는데 여기 어머니는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5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이제 이 제자들의 그 풍경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가 여기 슬쩍 흘려져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물었어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으로 대답했습니까? 할 수 있다. 알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고 대답한 거죠. 그들이 영광을 구한 것은 맞는데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야단 안 쳐요. 그냥 암시만 합니다. 절대 야단 안 쳐요. 아, 그래? 너희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만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이르를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일 먼저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 제일 짧은 인생을 살죠. 그런데 제일 길게 산 사람은 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참 재밌죠, 형제가? 그래서 요한은 판모섬에까지 유배되어서 계시록이라는 걸작을 남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생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가장 짧은 그리고 가장 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걸으셨고 주님이 겪으셨던 그 죽음의 잔을 다 마십니다. 처음에 이 대답을 모르고 했지만 그게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예언이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바보 온다라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그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라고 살게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이지만 그게 자기 인생의 예언이 되어버렸죠. 이 제자들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의 잔을 마신 다음에 그제서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신천지가 열리는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아주 각각의 정반대의 의미로 죽음을 죽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나머지 열 제자입니다. 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40절,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요. 화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폴 트루니에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럴 마음이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독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 이면에는 자기도 그 자리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여기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주님과 나누었던 그 어처구니없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 유난히 화를 냅니다. 그런데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경을 이제 보십시다.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것은 무슨 방식이에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짓눌러 가지고 집권하고 통치하고 부리고 옹죄이고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은 그런 종교의 본산지요, 정치의 핵심이요,
위선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지금 실질적으로 정복하고 섬기러 가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제물되어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어떤 인생도 세상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 선언이 뭐냐면 4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그 다음 절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누구를 슬쩍 빗대어 고발하는 그림인지 아십니까? 앞서 등장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도시 속에 주님은 지금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가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자기 선언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자꾸 카피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은 이익을 남는 방식을 택했다면 교회는 손해나는 방식을 택해야 되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손해볼 짓만 연구하면 교회는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실증적 몇 가지 신뢰를 들려면 철야해야 돼요. 철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손해보는 방식만 연구해서 만들어내면 세상은 교회로 끌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 세상의 방식을 끌어다가 자꾸 흉내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웃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구속에 관한 말씀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또 하루, 한 주, 남은 2014년 하반기에 내가 붙들어야 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순종의 원리로 다시 한번 붙들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찬양합시다.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종금아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네 분 이상씩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격려하시고 인사 좀 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 미얀마 선교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인데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저도 이제 미얀마 현장에 가서 우리 선교대원들을 돌볼 텐데 지치지 않도록 모든 대원들이 시퍼렇게 충만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도권 여기저기 어려운 교회를 돌보면서 수고한 선교대원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노년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어린 생명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금년 여름 미얀마 선교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통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히 복귀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을 놓지 않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일터에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통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만나게 하시고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시름 속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지셔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질병 깨끗하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선교의 현장임을 확인하는 승리의 보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양떼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우시며 방황하는 양
집 나갔냐, 또 갈 길을 몰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 찾도록 찾기까지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지구 끝까지 찾아오셔서 붙잡으신 것처럼 한 생명도 우리의 사랑의 관심 밖에 나뒹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그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은혜 없인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앞장서심을 확인하고 그 주님만 붙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